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주말 아침 남편하고 트레이더조에 장보러 나왔어요. 와, 벌써 아침부터 사람들이 저렇게 입구 앞에 줄을 서서 들어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네요. 미 소비자들에 의해 2년 연속 미국 최고의 식료품 체인으로 선정된 트레이더조는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쇼핑을 즐겨하는 소비자까지 즐겨 찾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올린 트레이더조의 추천 상품 베스트 11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트레이더조의 장점에 대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쇼핑하면서 트레이더조가 어떻게 미국에서 인기 슈퍼마켓이 되었는지 그 인기의 비결을 여러분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캘리포니아주 먼로비아에 본사를 둔 트레이더조는 1967년 캘리포니아에서 조 콜롬비가 파사데나에 첫 샵을 오픈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첫 매장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9년 독일에 본사를 둔 유럽 슈퍼마켓 체인 알디가 인수를 했고 현재 미국 내 42개 주에 500개 이상의 체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트레이더조의 인기 비결은요? 고품질 저가격이에요. 거대 기업 아마존이 인수한 홀푸드 마켓과의 경쟁 속에서도 트레이더조는 건재함을 보였는데요. 타 슈퍼마켓처럼 회원제와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쿠폰을 발행하지 않는 할인 제로 방책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장 저렴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더조는 전형적인 슈퍼마켓에 비해 상품의 수가 적어요. 보통 슈퍼마켓은 약 5만여 개를 취급하지만 트레이더조는 평균 4천여 개 이하를 판매한대요. 최고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그 가치를 두는 정책인데요. 고기부터 올리브유까지 홀푸드와 50%까지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고품질 저가격을 유지할까요? 이유는 가능한 한 공급원으로부터 직접 대량의 물량을 최저의 가격으로 구매하여 중개인 비용을 절감하고요. 냉장과 조명 등 에너지 절약형을 사용하고 매장 내 자연광과 빈티지 조명을 선호함으로써 저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케팅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레이더조의 인기식품 베스트를 퍼뜨리며 입소문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를 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트레이더조만의 독특한 상품이에요. 트레이더조는 유명 브랜드 대신 스낵류에서 잼, 올리브유까지 트레이더조만의 유니크한 상품인 트레이더조스 브랜드가 매장 내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이죠. 이렇게 트레이더조가 디자인한 독특한 레이블로 대형 슈퍼마켓의 수많은 브랜드와 차별화되고 있고요. 쿠키맛 버터나 칠리라임 치킨 버거 등 여느 슈퍼마켓에서 찾아볼 수 없는 콤비네이션의 독특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템프라 치킨이나 스캘리온 팬케이크 등은 트레이더조만의 냉동식품일 거예요. 세 번째는 제품별 저용량 판매예요. 트레이더조는 대부분의 제품을 다른 가격 깡패인 코스코와 달리 1인분 또는 2인분 분량의 저용량 패키지에 담아 판매하고 있어요. 특히
채소들은 금방 무르기 쉬운데 한 번, 두 번에 나눠서 다 소진할 수 있는 양이라서 보관 중에 상해서 버리는 일을 줄여줘요. 같은 개념의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면서 저용량을 파는 홀푸드의 가격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에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저처럼 식구가 적거나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에겐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싶네요. 네 번째는 친절한 직원이에요. 최애로조에는요, 타매장에 비해 매장 직원이 많아요. 이들은 하와이 스타일의 꽃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항상 고객의 문의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매니저들은 트로피컬 패턴의 셔츠를 입고 용무를 보는데 모두 엄청 친절하답니다. 셔츠 다 했고 다들 꼬꼬리 없는 괜찮네. 브로디를 나 이런 거 좋아해. 다섯 번째는 과일류 개별 포장이에요. 과일류는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에 단위별로 포장되어 있어서 체크아웃할 때 무게를 달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계산 시 시간이 절약되니 계산대 앞에서 오래 기다릴 이유가 없게 돼요. 바나나도 무게가 아니라 개당 19센트예요. 10년이 넘도록 부동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바나나인데요. 트레로조에서 쇼핑하면서 바나나 안 사본 사람은 아마 없지 않나 싶어요. 심지어 바나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편도 사자고 하네요. 여섯 번째는 마케팅이에요. 트레로조는 환경 친화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매장마다 미술가를 고용하며 사인을 수시로 바꾸고 하와이 테마의 매장 분위기로 밝고 친근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편안해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반환 정책인데요. 트레로조에서는 반품의 이유를 묻지 않고 언제나 환불이 가능해요. 가끔 매니저가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기는 하는데 회사 제품의 피드백을 얻기 위한 것이고요. 영수증이 없어도 반환이 가능하고 환불받을 때 카드와 현금 둘 중 선택할 수 있어요.